안녕하세요, 에이미예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요즘 겨울철이라서 각질 부각되거나 아니면 속이 되게 건조하신 분들을 위한 느루벗 모이스처 24 크림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뭄 피부처럼 얼굴 많이 건조하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좀 속당김 심한 분들이나 아니면 각질이 좀 부각돼서 메이크업 잘안 받으시는 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평소에 화장품을 좀 이것저것 많이 쓰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화장품 쪽을 좀 전공했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떤 제품이 좀 좋고 어떤 제품이 안 좋은지 이런 거를 되게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추천을 드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속당김이 일단은 좀 사용을 많이 많이 할수록 점점 건조해지는 게 없어지기도 하고, 단순하게 이제 수분감만 줘서 얼굴이 이제 좀 촉촉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미백 효과도 같이 준다고 해서 요즘 좀 사용을 해보고, 제가 한 3일 정도 사용해보니까 생각보다 효과도 좀 빨리 나타나는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한번 안에 제형을 보여드릴게요. 제형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용량도 굉장히 꽉차 있고, 보통은 이렇게 크림 끝에 이렇게 열고 나면은 엄청 많이 들어있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끝까지 차 있는 데에서 지금 사용해서 한요 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냄새도 좋고, 약간 끈적끈적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너무 잘 맞을 것 같아서 저도 사용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끈적거림이 없어서거든요. 이게 좀 수분감도 있는데 좀 산뜻한 느낌도 있고 거기다 미백 기능성까지 있어서 요즘 같은 겨울철에 좀 나는 크림 어떤 거 써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거든요. 주된 성분이 이제 히알루론산뿐만 아니라 동충하초하고 그리고 병풀 추출물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병풀 추출물은 제가 많이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진정 효과에 진짜 효과가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히알루론산으로 수분도 채워주고 병풀 추출물으로 약간 진정 효과도 있고, 거기다가 이제 동충하초 추출물은 저도 이번 제품을 사용하면서 처음 알게 된 성분이긴 한데 이게 노화 방지에 되게 효과가 좋대요. 그래서 피부 컨디셔닝에도 효과가 좋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좋다 보니까 겨울철에 꼭 사용을 하면은 효과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혹시 이제 겨울철만 되면 피부 각질이 많이 부각되고 메이크업 했었을 때 자꾸 각질이 부각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굉장히 좀 끈적끈적도 없고 끈적끈적한 뭐 그런 느낌도 없고 산뜻하기도 하고, 이게 얼굴에다 발랐었을 때 유분기가 이렇게 막 번들번들거리는 느낌이 아니라 방금 발랐을 때 이거 보이시죠? 제가 휴지로 한번 테스트해보자면 유분기가 별로 없어서 달라붙는 게 없어요. 보통 이렇게 유분기 있으면 이렇게 잘안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잖아요. 근데 방금 전에 크림 발랐는데도 화장지가 이렇게 안 붙을 정도로 이렇게 끈적끈적거림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좀 자기 전에 바르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베개에 묻는 것도 싫고 끈적거리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제일 좀 사용하기 좀 좋은 그런 크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요즘 들어서 사용해보고 제일 좋은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피부가 푸석푸석하고 화장이 조금 잘안 먹으시는 분들이라든지 건조한 날에 각질이 너무 많이 부각이 된다든지 속당김이 너무 심한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